자, 오늘 먹을 메뉴는 낭만갈비라는 대구의 체인을 들고 있는 오프라인 갈비집인데 배달을 시작해갖고 처음 시켜봤습니다. 예, 리뷰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먹을만 해가지고 시켰습니다. 앞에 있는 게 500g, 그리고 옆에 뭐 파채, 그리고 뭐 마늘, 고추 등, 그리고 김치찌개까지. 이 세트 구성이 햇반 빼고 22,000원, 옆에 음료수 500ml 하나 왔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 추천,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밥도 준 건가? 밥은 제 거예요. 밥은 안 왔어요. 일단 찌개를 좀. 찌개가 기름. 오우야, 찌개 완전 실하네. 이 세트 김치찌개 맞아? 이거 봐봐. 찌개가 고기 완전 실하네. 내 기름 많이 떠 있다고 욕했는데. 찌개구나. 자, 밥 먹지 말고 갈비 먹어볼게요. 아, 뭐 드시지 말고. 너는 갈비구나. 고기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가서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고기가 수분기가 너무 많이 빠졌네. 양념갈비인데 좀 뻑뻑하네요. 그렇지, 배달 음식의 한계죠.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려니 하고 먹는 거지. 여름 같을 때는 이제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고 나면 이제 귀찮기도 하고 뒷정리도 힘들고 덥기도 하고 하니까. 아, 고기에 그게 없어요. 약간 촉촉하고 뭐 그런 게 없어. 양념갈비인데 삼겹살이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텐데. 자, 오늘 여자친구 안 만날 거니까 생마들 하나 먹어야지. 그리고 쌈무도 하나 올리고. 아, 알면서 묻는 거야, 몰라서 묻는 거야? 밥은 한 공기 더 먹어야 될것 같다. 탄수화물 충분하나 또. 반찬보단 밥을 많이 먹어서. 365일 생마늘 먹어도 되는데 부럽냐고? 그 생마늘 혼자 먹는 게 뭐가 부러워? 365일 외로울 텐데. 진짜 맛있는 양념갈비가 간만에 먹고 싶어서 시키긴 했는데 배달의 한계야. 알면서도 시킨 내가 참 원망스럽네.
난 지금 카라멜 사탕이랑 소주 마시는데, 조합 괜찮네. 달달해갖고 소주 맛을 잡겠네. 사탕이. 그래도 고기는 두 점씩 먹어야죠. 고기는 아끼는 거 아니랬어. 디저스님 어서 오시고요. 왜 고기 누가 숨겨놨냐? 너 그냥 여기 있어. 아, 해? 밥한 공기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해? 김치찌개는 근데 갈비보다 김치찌개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고기 되게 많이 넣어줬네. 이렇게 해가지고 밥하고 한입 해? 아, 장아찌 냉장고에 잠깐만요. 나 어차피 햇반도 하나 더 돌려야 돼. 여기 장아찌, 둘리 형 어머님이 담가주신 장아찌인데, 이게 진짜 맛있게 봤거든요? 이게 부추랑 파인데, 파는 너무 맛있었고 다 먹었고, 부추만 남았네? 좀 덜어내가지고. 자, 일단 햇반은 돌아가 있고 밥은 계속 먹을게요. 올려가지고. 아, 진짜 맛있어. 햇반 넣고 돌릴 때물좀 넣고 돌려 마시다고요? 처음 듣는 얘긴데? 점 올리고, 그리고 그 사이에 풀떼기, 그리고 마늘, 그리고 그 위에 또 고기, 그리고 그 위에 버섯, 노버섯, 그리고 그 위에 이 부추 이제 장아찌. 오.
깻잎. 아,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깻잎도 두 장씩 먹네. 한 장씩 먹어야 되는데. 아. 밥 올리고. 아, 쌈 마지막 쌈이야. 존나 슬프다. 진심 슬프다. 고기 한 점. 아, 뜨거워. 밑에 부추장 아찌. 아, 파장 아찌 먹고 싶다. 그리고 또 고기 또한 점. 그 위에 또 버섯. 화제 좋지 않냐, 이 정도면? 맛있어. 두부가 들어가 있네. 집에 거예요. 머리 칭찬 감사합니다. 장아찌 맛있어요. 진심 팔아도 될 맛이야. 아, 갈비는 솔직히 그저 그런데 김치찌개는 좀 많이 해자네. 세트 김치찌개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. 맛있는 김치찌개는 아닌데 건더기로 승부봤네. 김치찌개가 아직도 뜨거워요. 아, 땀나는 거 보여요? 장아찌 깔고, 위에 버섯 깔고, 위에서 갈비 깔고, 갈비 올리면. 아,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추천, 지찬, 구독!